작년에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하셨고 올해 또 제1회 울산시 건축문화제를 하시면서 두번다뭐 총괄위원장, 조직위원장 맡으셔가지고 전체 행사 프로그램도 짜고 진행도 하시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울산에 어떤 이런 건축문화제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좀 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. 아시겠지만 울산은 그 다른 문화도 별로 없지만 그 건축 문화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편이죠. 아무래도 이게 공업 도시다 보니까 아마 그 공장들 짓는 데좀 우선한 것 같습니다. 물론 건축을 하려면은 다른 그 사회적인 기반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그 정주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아마 더 건축에 대한 그 열망 이런 것들이 너무 경제 위주로만 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집을 짓기보다는 그냥 빨리 돈 버는 게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.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인데요.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좀 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져 있죠. 근데 앞으로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홍보차, 홍보도 겸해서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좀 널리 알리고자 문화제를 개최하게 됐었습니다.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2년 연속으로 이렇게 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홍보 효과는 굉장히 오히려 컸던 것 같고 다행이죠. 이번 전시회 때는 현장에 가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나하나 맞아요. 굉장히 열심히 본다는 생각이 맞습니다.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평가회는 따로 아직 안 하셨죠? 아직 못했습니다. 그럼 교수님이 평가해 보시기에는 이번 건축문화제가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? 일반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들이 놀랐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주제를 이왕이면은 일반 그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했습니다. 전포주택이라는 것이. 생각외로 그 상포주택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 있었거든요. 매일 그 만남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보셨습니다. 땀주인도 많이 오신 것 그러니까 뭐 주제 자체가 전포주택이니까 내가 울산에 특히 지금 은퇴 인력이 많아가지고 같아요. 그렇죠. 은퇴하면 전포 딸린 집 하나 지어봤으면 하는 뭐 그렇죠.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좀잘 주제가 보합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이번 행사에는 울산대학교 교수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지역 건축사들하고도 유대가 굉장히 좋았고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 울산 지역 건축을 좀더 방향을 개선해 나가야겠다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네. 이번에 그 울산에 이제 사협회도 있고 가협회도 있고 그런데요. 그다음에 학회는 따로 없습니다. 학교가 두 개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건축 그렇긴 한데 사협회라는 건 이제 건축 사협회를 건축사협회, 말하는 거고 건축가협회, 건축가협회 울산 말씀하시는 지역이 거고. 있죠.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이 모여서 연초에 기획할 때부터 그 시에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후원을 하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자고 좀그 일치 단결을 한 거죠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체 기획적인 면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이 하시는 게 제일 시간적으로 제일 한가하시니까 또 그래도 그래서 하셔서 하시게 됐고 작품도 이제 저나 뭐성 선생님이나 뭐 유영현 선생님하고 참여하게 된 거죠. 아무래도 이제 설계가 전공이다 보니까 그이 전협도 좀 활동들을 좀 하시는 편이고요. 이번에는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잘 보여진 건데요. 전에부터 교수님들 열심히 참여를 하셨습니다. 사협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지원들을 하고 해서 이 주로 처음 생각에는 이제 울산에서 좀 뜻을 같이 하는 분들만 해서 20명 모으는 걸로 했는데 쉽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쉽게 모여서 열심히들 한 셈입니다. 그래, 보람이, 저도 뭐, 그냥,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울산의 건축문화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 단추? 그게 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뭐 성과가,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. 내년에 이게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,
이렇게 너무 이번에 힘들게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. 예, 내년에 계속하기가 쉬울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내년에는 조금 더 일반 분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를 또 한번 발굴해 봐야죠. 네. 올해 그 울산 우리 집 주제는 참 잘 잡은 것 같거든요. 네, 네, 네. 근데 내년에도 올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시민들이 원하는 주제를 하려고 합니다. 네, 뭐 건축 문화재 얘기는 좀 이 정도 하면 될 것 네, 같고요. 네. 이제 울산 지역의 건축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예, 예, 예. 좀 사실 걱정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좀 어느 도시가 이렇게 광역시가 된 지도 20년 그리고 공단으로 해서 울산시가 된 지도 60년 가까이 그렇죠. 됐고요. 그래서 뭔가 조금 이제 도시다운 도시가 예. 예,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는데 건축학자로서 볼 때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. 도시를 만든다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기는 꽤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우리나라에서는 뭐 분당 신도시나 뭐 은평 뉴타운이나 몇 년 만에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연이 나무도 자라고 네. 이 사람들이 거기 이 학교 다니면서 네. 이제 자기 고향처럼 느끼려면 네.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. 근데 울산은 이제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그 아직까지는 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정주의식 이것이 네, 좀 네. 부족했던 것 네, 같아요. 네, 네. 여기 오래 살 거다 생각 안 그렇죠. 하고 네.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네, 분들이 여기 토백이라는 별로 네, 없으시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. 네. 도시를 이루는 게 이제 건축이다 보니까 건축물 하나하나가 좀 더 잘 네. 만들어지면은 더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은 그게 건축가의 몫이냐 생각하는데 네. 또 건축가들한테 물어보면 건축주가 더 많은 노력을 그 말이 해야 되는 건축을 만드는 것이 건축가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. 네. 건축주들이 이제 그런 그 이 투자를 하셔야 되죠. 네. 아무래도 건축의 중요성을 알고 네. 집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투자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는 것의 네. 가치를 좀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공도 잘해야 되고 네. 여러 가지가 잘 네. 맞아져야 됩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 행정도 네. 굉장히 중요하죠. 맞습니다. 예, 제도도 받쳐줘야 되고 네. 예, 그리고 또 규제도 사실은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. 예, 그럼 기본적으로 도시 계획이 무엇보다 네. 중요하고 그죠. 네. 예. 그리고 지금 이제 화두가 울산이든 뭐 전국적으로 화두가 도시재생인 것 같은데 네. 지금 울산도 이제 막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네. 그리고 또 대대적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따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향 설정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? 울산이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야 이건 새로운 도시고 돈 많은 도시인데 무슨 도시재생이 필요하냐고 네. 얘기를 많이 네. 듣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그 마을들이 그 도시재생의 대상이 이번에 거의 대부분 마을들입니다. 네, 네. 그 한 동네가 그 잘 가까워졌다고 믿어지진 않거든요. 다들 그냥 집 짓기 바쁘고 그 다음에 직장도 나가시기 바쁘기 때문에 집을 가꾸고 동네를 가꾸는 노력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기회에 울산도 좀 그 마을 의식, 동네 의식을 좀 가지고 동네 분들이 모여서 살기 좋은 자기 동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네.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유의 것들을 네. 지원합니다. 네. 근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을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정부에서 우리 집을 고쳐주는 줄 이렇게만 생각하지. 그거는 잘못 생각. 예, 예, 대부분 생각하면. 뭐 예. 우리 동네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 예, 건물을 예. 만들어주고 뭐 예. 이러는데 예. 동네가 좋아지는 게 주차장이 해결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동네를 아끼고 같이 참, 동네분들이 모일 수 있는 예. 이런 공간이 필요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우리 그렇죠. 마을을 어떻게 예.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도시재생이 그렇죠.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죠? 도시재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참여하고 주민 주도예요. 네네네. 거기에 혹시 경제적인 필요가 있으면은 나라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네. 생각이거든요. 네. 아직은 좀 그런 인식이. 개념이 약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건축에 관한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건축에 관한 인식이 아직은 좀 낮은 편이고 그렇죠. 울산은 조금 더 낮은 평균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편이라고 봐요. 평균이겠죠 뭐. 평균은 된다 그죠? 울산이 그 보통에 토백이들이 좀 적어서 네.
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. 그래서 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요즘 보면은 울산이 살기 좀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외지 분들 중에서요.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많아지지 않을까요? 여기 계시는 울산대교 도서관 신관입니다. 신관이고 석천리에 제가 집을 시즌 네 채를 지었는데 이게 처음 석천리에 지었던 설계했던 집이고요. 작년에 여기 저희 집을 짓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. 석천리라는 마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. 교수님, 이게 사실은 이 건물이 교수님이 설계하신 건물에서 교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,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축대학 교수로서 로망 아닙니까? 아, 로망은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됐고요. 말씀대로 굉장히 보람이면. 다행히 한 것은 이 건물은 설계도 좀 관여를 했지만 시공도 관여를 해서 정해진 예산에 맞춰서 지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...